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그 내가 이제 출연한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가 아, 저 스스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.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매출에 좀 도움이 많이 됐나? 예전에는 좀 어린 친구들이 대표님 잘 몰랐어요. 어. 그러니까 앞에서 있어도 누구지? 약간 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10대 애들까지도 다 알더라고요. 심지어 초등학생도 알아요. 예서 아빠 이런 거 이제. 초등학생도? 아니, 초등학생도 알아요. 그 정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겠죠. 그런 검색을 하다 보면 연관 검색어에 이제 뭐 정준호 뷔페, 더스타 뷔페 이렇게 검색이 뜨니까. 힘들다. 저거 뭐야? 눈물.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든지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, 앉아가지고. 네, 관심 있겠죠. 그냥 검색을 하다 보면 연관 검색어에 이제 뭐 정준호 뷔페, 더스타 뷔페 이렇게 검색이 뜨니까 뭐 후기도도 괜찮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자. 다음에 드라마 하시다도 악역은 피하시고. 야, 야 예서 아빠가 악역이었어? 좀 무능한. 초반에 무능한? 해나는 어떻게 왜? 야, 야 그래 그거를 그렇게 또 생각하는구나.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서 괜찮았어요. 마지막 그쵸, 반전. 마지막에. 와. 한 번 터졌는데요? 그거 최고였어요. 그거 때문에 빵 터졌죠. 그래도 창녀고사 전국 1등에. 수석 입학에 그런 거는 참 좋은데 아빠로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아빠로서 별로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스카이캐슬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.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늦었어. 네, 올해 좀 열심히 뛰려고 그랬어요.